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계명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03회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르네상스 시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리가 전체 인문포럼 큰 주제를 인간, 세계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이렇게 뽑았던 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아마 오늘 강연 들으시면 다잘왜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텐데, 오늘 이 근대적 자아의 탄생, 르네 데카르트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윤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백승민입니다. 이제 인문포럼도 오늘을 포함해서 2주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방금 이재승 교수가 말씀했듯이 프란시스 베이컨,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험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은 경험에 대칭되는 하나 이성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종갑 교수님을 통해서 영문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문장이 명문장에 가까웠습니다. 아주 놀라웠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양대학교의 이현복 교수님이 철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결한 문장, 대칭되는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한테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험이 중요하냐, 이성이 중요하냐, 이런 논란의 오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험으로 가지고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현복 교수님은 충실하게 메꿔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은 특히 대구와 깊은 인연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 마음부터 따뜻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교수님 모시고 데카르트에 대한 이성에 대한 혹은 정념론에 대한 것까지 우리 듣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803회 근대자아의 탄생, 르네 데카르트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이현복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이후에 독일로 유학 가셔서 괴팅엔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다시 그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인스북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독일 괴팅엔 대학교 철학과의 객원 교수, 그리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 철학과에서 객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국 칸트학회 편집 이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8년 파라북스에서 확신과 불신이라는 저서를 내셨고요. 2007년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로 이렇게 공저를 내셨는데, 이 저서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현복 교수님이 해오신 작업 중에 오늘 소개할 바로 이 르네 데카르트를 번역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중에 이제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재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성찰과 같은 이 대표적 주제들입니다. 이 책들을 일찍이 번역을 하셨고, 또 아마 이현복 교수님 번역책이 다른 번역책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읽힌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데카르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현복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한참 몇 달 전에 무교철학회, 무교철학원 여기서 오늘 강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런 영광이 주어질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쑥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참 남다른 그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저하고 연락을 해줬던 교수님께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40년 전일 겁니다. 제가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다닐 때 계명대학교 그때는 저쪽 캠퍼스가 없었고 이쪽에만 있었는데 그때는 무교철학회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대강당일 것 같은데요. 그 큰 아마 지금 이것보다 한 네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기억이 아산산합니다만은 그런 큰 강당에 그냥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생들이 꽉 운집해 있고 또한 그 여러분처럼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면서 학회가 강연이 진행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백승균 선생님께서 굉장히 젊었을 때셨죠. 한 40년 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철학과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무교 철학과를 주도를 하셨고 그렇게 많은 철학의 어떤 그런 일반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일반화지만 그 강의가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결코 만만하지 않은 뭐 그런 강연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늘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사탕 봉지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앉아 계시는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청강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좀 편안함이랄까요? 좀 가족적인 분위기랄까요? 뭐 그런 거를 딱딱한 철학이지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탕 봉지 크다란 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두 개 짚고 또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 강의력 강연 무슨 했던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 그거는 기억에 남아요. 참 좋은 시도다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왜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제가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출강을 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정치철학을 아마 한 학기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은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그거를 듣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말 시험을 보질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강의 끝나시고 나가신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도에서 뵙고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기말 시험 대신에 이러이러한 과제물을 제출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제출했고
학점을 따고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억도 있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아마 이 시리즈의 어떤 그 연장선상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무교철학원에서 연구재단에서 뭐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심우진 몇 분 선생님께서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심사위원들 몇 분하고 같이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심사위원 신분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때 뵙고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열성,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참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저런 말씀을 올린다는 게 좀 외람되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좀 몇 년 동안 좀 읽었던 또 분야라서 그냥 감히 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 주제가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받고 조금 저는 근대적 자아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쩌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떻게 어떤 거로 끌고 와서 어떤 식으로 엮을까, 엮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저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철학사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데카르트 부분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도 저는 잘 써지지가 않게 돼요. 좀 저한테는 이렇게 싹 이렇게 명쾌한 단어가 아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과 저 개념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데카르트에서 갖고 와서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여러분들이 이 강연 전에 또 베이컨도 하셨고, 또 이 수업 다음에 또 데카르트의 또 다른 강연도 있고 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그 언저리 주변을 어느 정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런 숫자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얼마 전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겠죠. 17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책을 낸 게 이제 이 방법서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1637년인가요? 그때 출판이 되니까 17세기 중반 얼추 뭐 그 정도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철학자고, 1650년에 죽었으니까 한 10여 년 그런 철학적인 주제를 둘러싸고
당시 철학과 논변을 벌였던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요. 주로 학문 활동을 하면서 거주했던 지역이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였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방법소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를 떠나서 타국으로 건너가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프랑스는 일단 복잡하다, 정신산업다, 그리고 연구에 굉장히 좀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누가 결혼식 한다면 가봐야 되고 누가 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또 찾아가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 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철학적인 사유를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타국으로 갔고 타국 중에서도 당시 그 네덜란드가 자유의 나라다. 뭐 이런 아무래도 상업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는 사회가 아니고 열려 있는 사회라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죠. 방법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히든 카드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짠하고 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유럽 철학계가 아주 들썩들썩 거리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시한 이른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에 동조하는 세력과 기존의 전통적인 철학에 서 있는 세력 간의 이렇게 갈등 양상을 한동안 오랫동안 보여주게 됩니다. 역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기존의 것들은 역시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말이죠. 여전히 견고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데카르트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스웨덴으로 초청받아 가서 그 북구의 나라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잠시 거기에 이제 시신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저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성찰을 쓰고 난 다음에 사실상은 저는 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져 펼쳤으면 뭐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스스로가 뭐 그 이후에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그 책은 성찰의 어떤 그 좀 재구성한 편과 더불어 데카르트가 이전에 썼던 자연 철학에 관한 그러한 여러 텍스트들을 확대 보완한 그런 내용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4년에 출판을 하는데 1944년이죠. 그러니까 성찰이 40년도에 나왔으면 4년 후에 그 책이 이제 내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출판 이유가 뭐 다시 당대의 그 당시의 학교 교육, 교재, 철학 교재로 사용했던 것들이 다 중세 시대의 어떤 생각, 철학들 담아놓은 텍스트라서 그 책 갖고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저 예전 것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철학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해서 학교 철학 교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뭐 사실은 그게 안 됐지만 그러한 희망을 갖고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내게 된 이 책에는 데카르트가 갖고 있던 철학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는 아마 그런 이론 철학은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2년인가 3년 후에 아마 다음 강연 주제죠. 데카르트의 정념이론, 감정이론을 담고 있는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을 급히 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책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그런 이제 말년에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공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타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공주 하고 이제 아주 많은 양의 편지를 나눕니다. 그 공주가 데카르트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 궁금한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데카르트가 아주 친절하게 또 답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끈끈해지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각이 됐으니까 그냥 타향살이를 한 그 공주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하소연을 데카르트 많이 했고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안에서의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편지 속에서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마도 엘리자베스 그분의 어떤 그 권유 비슷한 게 있어서 그 책을 마지막에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의 어떤 그런 거는 방법 소설하고 성찰 그 시대까지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목 늘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15세기, 빠르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요 당시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르네상스, 그죠? 부활의 시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아마 17세기에 활동을 했던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끝자락에 이렇게 걸쳐 있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시대 정신이 다가오는 그 여명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것은 당연히 중세의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텍스트로 아마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갖고 되겠나 이거는 우리 시대에 지금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철학이, 또 다른 사유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뭐 그 결과물을 방법 소설에서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시대에 맞물려 있다.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그 다음에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나겠죠, I, 에고겠죠, 나. 나에 대한 부름을 좀 관심을 두었다. 그것이 이전 시대의 것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 참 좋은 말이고요. 멋있는 표현이고요.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시대는 세상의 중심에는 신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그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그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일반이 아니라 에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의미 부여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요. 뭐냐면, 뭐 인간의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또 인간 안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 나가 이거를 방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뭐 데카르트 책을 보면은, 데카르트 말을 들어보면은 어찌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그러면 데카르트는 무늬만 그렇고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고요. 데카르트가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데카르트 자신은 할 말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신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신을 많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나를 얘기했을까라는 점인데요. 일단 중세시대에서는 신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 그 특히 철학의 분야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갖고 있는 그 특유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15세기, 16세기에 왜 상대주의나 혹은 회의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을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단 신이, 하느님이 중심에 있었고 하느님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선과 아름다움과 참됨이 하느님에서부터 다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상황이 한 1000년, 1500년 유지되고 있었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중세라고 하는 그런 자이언트가, 거인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11세기, 12세기. 뭐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흔들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트, 역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역병이 창궐을 해서 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에 기인해서 중세 정신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뭐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종교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질서의 어떤 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가세를 함으로써 이제 더 흔들게 되는 상황. 그러면 내 삶을 지켜줬던 그 정점이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담보하고 있었던 그 증거가, 그 토도가, 토대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이 겪어야 되는, 닥쳐야 되는, 닥쳐오는 그런 것들에서는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이것이 과연 좋음일까? 이것이 과연 아름다움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막 그 르네상스에 아니면 근대의 개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지, 이것도 뭐 선하고 저것도 선하지 않을까, 아름다움과 취함의 기준이 뭐야, 이게 있는 거야, 이러한 어떤 의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인식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없어. 망고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없어. 이때는 뭐 여기서는 이때 여기서는 이것이 맞을 수 있고 또 저기서 저때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주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신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입장, 그 다음에 신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와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등장한 절대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의 등장. 이것이 데카르트가 직면한 뭐 원에서는 아니겠지만 직면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얼굴과의 조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100년 정도 아마 지속이 되어 왔을 겁니다. 아마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프랑스 사람이죠. 데카르트가 아마 열심히 읽었을 거고 그 당시에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읽었을 텍스트의 저자가 있었죠. 바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몽테뉴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상록이라고 할까요?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지요. 몽테뉴의 그 수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근데 몽테뉴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러한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담담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몽테뉴는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주조인 그런 에세이라고 하는 책에서 피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방황했던 그 당시의 개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던 그 당시의 개인들이 이게 커다란 구원의 빛을 주었던 텍스트. 같은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데카르트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분명히 많이 감동 있게 읽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데카르트는 이제 아 이거는 아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래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창출할 수 없다. 이러한 안주라든가 이런 현재에 머물러 있음에서는 안 된다. 뭔가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전개 또 지금 시대의 정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길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물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형이상학적으로 또 때로는 자연과학적으로 또 때로는 감존론적으로 펼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데카르트의 철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하는 말 지혜의 탐구다. 지혜의 공부다. 지혜의 연마다. 지혜가 뭘까? 아주 현명한 게 사는 것이다. 현명합니다. 뭐 이러한 말들은 뭐 데카르트 적이 아니죠. 그냥 다 옛날부터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심의 눈길을 보일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납 연역.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이컨 보셨듯이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에서부터 확실한 연역을 통해서 확실한 기점에서부터 확실한 연역을 통해서 우리의 앎은 우리의 지식은 비롯되어 되고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확실한 앎의 기반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확신, 우리의 행위도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것에 의한 확실한 행위. 이것을 뭐 저는 데카르트가 철학의 실질적인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실한 암, 확실한 행위,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총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관조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 현실적인 행복은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알고 확실하게 알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는 확실할 것이고 그러한 확실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행복은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중간 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확실한 행위는 자신에 찬 행위는 불행한 삶의 불행을 피하게 해주는가? 반대로 왜 확실한 나의 행위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데카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정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식, 행위, 행복 이 세 가지 구도에서 제가 주목하는 감정은 데카르트가 주목했던 감정은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후회로운 삶은 불행한 삶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신감 있게 행해야 된다. 그래 이거야.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자신감 갖고 있잖아. 거기서 우왕좌왕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거나 주저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택했을 때 그 행위가 잘못되거나 설령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설령 내가 자신 있게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설령 잘못 차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 이거를 초이스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차후에 그것이 설령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회한을 갖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고 그 한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넘어갈 것이고 따라서 그 나의 행위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확실한 찬 그 행위의 결과가 설령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괜히 그랬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이러한 자탄을, 자괴감을 빠지지 않는 것이다. 저는 철학, 데카르트가 철학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던 것이 확신과 불신이라고 하는 제 글의 일부였습니다. 확신에 찬 삶, 자신 있는 삶,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삶과 또 자신에 찬 행위와 확실한 찬 확신 확실한 인식, 여기에서 확실한 인식이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알매의 확실성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 대가들은 당연히 물었고 답했죠. 그것이 확보가 돼야만 이후의 것도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러한 의구심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방안이나 기재나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해. 그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재가 필요하다. 그것을 데카르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옵니다. 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식,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회의주의자나 의심주의자들의 의심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해서 방법적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아주 치밀한, 아주 깊은 여러 가지의 의심의 기재들을 데카르트는 갖고 옵니다.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이렇게도 의심해보고. 그러한 많은 의심의 방식들을 가져와서, 의심의 근거들을 가져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한 것이다라고, 참된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을 갖고 와도 의심할 수 없는 참된 것, 그것을 데카르트는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에서? 물론 찾을 수 있죠. 모든 것은 참된 진리는 하느님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부님, 우리의 목사님들은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커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진리는 그 시대 정신에, 아니면 적어도 데카르트에게는 그렇게 호소력을 없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갖고 계신 분들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바이블의 진리는 통용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하느님에서 비롯되는 하느님 안에 있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하느님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당신에게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일견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 그럼 우리의 나는 다 다른데. 그러면 나의 진리, 갑순이의 진리, 갑돌이의 진리, 길동이의 진리,
그럼 이것이야말로 상대주의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데카르트도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 나에게서 분명히 그러한 참된 진리는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는 점. 모든 이의 진리라는 점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보편자로서의 신을 가져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데카르트 당대에 아니면 데카르트의 노선을 찾았던 데카르트 후계자들이 배반당한 느낌을 가진다.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철학을 했던 그런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을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는 입장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성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데카르트를 굉장히 옹호하고 좋아했던 그런 철학자 가운데에 데카르트에도 실망했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이러한 파스칼과 스피노자 모두 다 데카르트의 신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이러한 수세적인 국면에 처하게 되지만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내 안에서 찾는 이 진리는 이것이 말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거기서는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의심해가면서 찾아가는 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증득해낸 것이기 때문에 내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에서만 그것이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3자도 또 2인칭도 또 1인칭 복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 주장할 수 있는 이것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절대 불변하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확실한 진리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로, 에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가 데카르트에서는 신입니다. 하느님이 끌어온, 하느님이 그렇다면 하느님이 이거를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리로 가능하게 해줄 거다 라는 것이 데카르트 생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죠. 데카르트는 그거를 감수할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는 있고 하느님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연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은 이 확실한 지식은 나 이외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케토의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의 역할은 그 출발하는 그 기점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결코 전체는 아니다.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고 또 나를 창조한 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 속에 있는 자연적인 사물들이나 다시 말해서 세계에 대한 알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나는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니까. 두려움은 내 행복한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봤던 베이컨의 명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알음이 바로 세상의 것에 대한 알음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꼬끄테르 그 숨, 이거는 그의 아주 형이상하게 요만한, 그가 지향하는 철학체계에서 형이상이라는 것은 요만한 부분입니다.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문의 시작. 그 결실은 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알입니다. 예, 저기 봤던 세상의 중심, 예, 내가 아까 말했던 예, 자연의 지배자, 로서의 인간, 나. 자연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뭐 통솔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에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굴복당하지 않아야만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나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암, 그걸 통해 자연의 지배자로 등극할 수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삶의 행복함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확실한 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꼬끄테 에르고 숨입니다. 이러한 토대가 되는, 출발이 되는 이 기점, 그 다음에 목표가 되는 이것. 여기에 많은 중간 단계가 있죠. 하느님, 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여기였고, 목표는 여기였고, 세상이었고, 세상 속에 있는 나의 행복한 삶이었고, 그것에 대한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알 만큼 알아야 된다.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알 만큼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우물쭈물 뭐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의 내면을, 이것의 내부를 원하게 뚫어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 이런 데서 최초의 단계는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데카르트가 만약에 데카르트의 철학을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라고 칭한다면 거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 막 그것이 막 데카르트에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막 베이컨은 싫어할 겁니다. 또 홉스는 싫어할 겁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에서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고 시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못한 이런 말들은 여러분과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강의자 선생님께서 워낙 명료하게 데카르트의 철학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데카르트 철학을 또 이해하는 것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득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내년쯤에 우리가 만나게 될 대문호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도 이 데카르트를 굉장히 칭송을 했죠. 사실 많은 후세인들이 이 데카르트의 철학 혹은 데카르트의 삶과 관련해서 칭송을 했습니다만 괴테만큼
이 데카르트를 칭송했던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54년 그 짧은 생, 데카르트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철학을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누굴 뭐 원망하거나 그게 뭐 돈이 얼마 들어가거나 어떤 나한테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세상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현실이죠. 그 어떻게 하면 세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라고 데카르트만큼 성찰했던 사상가도 없다라고 괴테가 그렇게 또 칭송을 했었죠. 그건 오늘 아마 우리 강여자 선생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했던 바인 것 같고요. 근데 생애사를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뭐 강여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중세에 철학을 그대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 그걸로 이제 라틴어로 배우고 기타 등등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본인의 표현이죠.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전쟁터로 먼저 나아갑니다. 22살에 30년 전쟁의 그 화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아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공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독일의 막시밀리안 프리드리히 5세죠. 왕인데 그 딸입니다. 그런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전쟁통 안에서도 계속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프랑스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였던 네덜란드로 가서 자기 사상을 이제 꽃피우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적어도 스웨덴 가기 전까지는. 거기 한 33세부터 53세에 이르는 20년 정도의 그 시간. 데카르트의 지성이 가장 발휘됐던 그런 시기. 오늘 이야기됐던 데카르트 철학의 대부분들이 그 시기의 지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입니다만 워낙 병약한 어릴 때부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추운 곳에 가서 스웨덴이라고 하는 그 추운 곳에 가서 결국 폐렴으로 몇 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여왕이 이래 불렀더라도.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결국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만 전체 이렇게 생애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보여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을 통해서 보통 우리는 소크라테스 철학을 지행합일 뭐 이야기를 하는데 데카르트가 아주 그 전형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오늘 이현복 선생님 강연에서도 그걸 아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된 얘기들 중에서도 또 많은 또 궁금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우리 선생님 강연 내용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욱 선생님. 예, 저는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정말 그 어디서도 그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시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조금 그 횡설수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보통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런 데카르트의 생각이 유효한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정신사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도 다양하고 또 여러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은 그 두 사상이 크게 있는데 크게 봐서는 강한 유교 정신과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은 그 무속적인 어떤 그런 믿음도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다른 데로 유교적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거의 못지않게 정말 강한 이 무속, 샤만 어떤 그런 그 신앙이 있는데, 그 400년 전 데크르트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과학도 발전했고 자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눈이 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또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늘 불안하고, 이렇게 데카르트는 담대하게 선언을 했는데 저희는 데카르트보다 훨씬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내일을 잘 모르겠고, 이런 좀 역설적인, 아는 것이 늘어난 만큼 두려움은 더 커지고, 그런 데카르트의 그 선언이 지금도 유효한가, 혹시 그걸 또 넘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40여 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탕 봉지 이렇게 돌렸다는 거 제가 말씀을 올렸죠. 근데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마이크를 이렇게 질문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좀 넓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이 마이크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다 마이크를 드리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네요. 네. 데카르트의 그 400년 전의 그 사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뭐 아까 종교 말씀도 하셨고 샤머니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알죠. 예, 데카르트가 그때 자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지금 생각하면은 참 조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많은 그러한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가 다 가까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여전한 두려움 속에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째서 그런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매, 이런 뭐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알미 증대됨에 따라서 두려움은 감소가 되고 자신감은 증대가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의 지식, 그것에 따라서 두려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축소가 되고 그것과 비례해서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테네 시대 플라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에 그때에 비하면은 뭐 데카르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량이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C 5세기에 아테네 그 시민들이 누렸던 그런 삶의 지수가 결코 17세기의 그 삶의 지수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수의, 적은 수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면화시키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질적인 지식일 수 있겠죠.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일 텐데, 제가 데카르트를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 그냥 꼿꼿해 하고 웃음이든 뭐든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마 제가 그 중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가같은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후회로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깨뜨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데카르트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한 거 아니겠느냐. 특히 이러한 측면은 방법서서이라는 책에서 처음 출간한 책에서 적잖게 드러나죠. 그리고 말년까지 데카르트의 철학 텍스트에서 줄곧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한 명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고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마다 또 그 역량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역량이 뭐 적다 많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은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주 닥쳐오는 그 행동을 했다. 그렇죠? 인식과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설령 어떻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를 평가하지 않을 거다. 우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나를 열등하게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지식의 그 양에 따라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 이것이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의 그런 바다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지식의 그 바다의 그 크기가 나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열 가지를 아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한 가지가 나한테는 확실하다. 데카르트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명석판명하다 이런 씁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지금 나에게 난 그것이 나에게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그러한 알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현실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런 행위가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조금 게을러서 조금 이런 거를 대충 하고 넘어간 게 아닐까. 이러면서 나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를 탓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나를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나를 여전히 긍정할 것이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함의 가장 커다란 그 잣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부언하실 부분입니까? 예, 아니.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당시 프랑스에 있는 지식인들과 사상가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그 평하는 게 없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데카르트를 어떻게 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혹시 선생님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홉스도 비판을 했고 가상디도 비판을 했고 뭐 파스칼도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데카르트를 비판했을 때 가졌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열의 아홉은 적이었을 겁니다. 열의 아홉은. 그러니까 하나만 한 명이라도 우호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저는 뭐 가끔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저 여러 가지 그 데카르트의 그 이거 뭡니까 이런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뭐 그 그림 그린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부드럽게 나오고 착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음흉하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음흉한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참 많이 시달렸어요. 이 친구가 전 이 친구라 그러는데 뭐 저보다 일찍 죽었 저기 뭐 나이도 어려서 죽었으니까 뭐 50 몇 살에 죽었으니까요. 저보다 이게 이 친구가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그래요.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죠. 라프레시라고 하는 학교죠. 10년간은 이제 다닙니다. 10살 때 들어가 갖고 한 20살 때 뭐 이렇게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초중고등 이거 다 포함이 되는 커리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지 자랑을 엄청 해요. 지가 우수한 학생이었다. 응? 그러니까 당대에서 아주 그 자기가 되는 학교는 아주 우수한 학교였다. 아주 우수한 학교였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 교수진이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었다. 거기에서 자신은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뭐 이 얘기는 이건 좀 낯뜨겁지 좀 않습니까? 어? 지자랑하는 거 아주 돌려서 엄청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난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배운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법조인이었으니까 이제 그 뿌아띠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좀 대학에 갑니다. 가서 법학하고 의학을 공부하죠. 예, 아마 그 거기서 의학을 공부했던 것이 굉장히 평생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해부학 생리학을 아주 꿰고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 해부학이라는 게 배를 째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모험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허준 선생님처럼 용납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해부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사람의 몸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데카르트는 거기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몸에 대한 어떤 글도 제법 있죠. 거기서 인형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됐다 이러면 됐다 이제 책 속에 글 공부는 됐다 또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됐다 이제는 더 이상은 책 속에서 배울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이라는 책 속으로 걸어가겠다 해갖고 이제 한 9년간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뭐 전쟁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기독교 카톨릭의 전쟁 30년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 국교하고 신교하고의 이제 갈등에서 비롯된 싸움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국제전으로 이어졌지만 영토전으로 이어졌지만 처음에 발단은 이제 종교전쟁이었죠. 여기서 이제 국교하고 신교하고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뭐 두 번의 출전을 합니다. 뭐 용병이죠 대부분. 뭐 근데 뭐 가서 뭐 총이나 칼도 쏘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런데 한 번은 저기 국교 쪽에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신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뭐 종교에 대한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세상이라는 책
세상 속에서의 경험,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뭔가를 알 수, 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참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안에서 이겁니다. 내 안에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해서 이제 치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코키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출판을 하는데 그 전에 세계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세계론. 세계론.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라고 이제 이 탐구를 하면서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그들이 그려냈던 세계에 대한 이론들을 전면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영향은 갈릴레이입니다. 예, 갈릴레이, 16세기의 갈릴레이. 그래 자연과학적인 그런 혁명적인 발전에 힘 입은 바가 크지요. 또 그 당시에 주음에서 형이상에 관한 또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데카르트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책을 출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이었던 라플레시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의 선배입니다. 메르센이라고 하는 예수회 신부가 멘토입니다. 멘토. 죽을 때까지 멘토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죽을 때까지 먼저 죽었으니까 메르센 신부가 죽었으니까 뭐 죽기 전까지 그분이 죽기 전까지 데카르트 멘토였는데 데카르트가 이제 세계라고 하는 책을 글을 쓰고 이제 짠 기분 좋아서 이제 갈릴레이가 중도에 포기했던 세계에 대한 이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좀 수정 보완해서 자기 입장을 개진해서 출판하겠다 이러한 굉장히 열망이 있었고 자신감이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르센 신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도 갈릴레이 꼴난다. 그러고 출판을 보류하게 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이 세상을 원망을 했겠죠. 여전히 바티칸이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단죄라든가 금서라든가 그런 게 여전히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 이거를 이제 이거를 삭히면서 몇 년 후에 아주 다듬고 톤다운 시켜서 글의 강도를 톤다운 시켜서 이 검열에 걸리지 않게끔 다운 시켜서 출판한 책이 바로 첫 번째 책 방법소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의 인심을 떠보기 위해서 한번 쫙 내보인 거죠.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유의 모든 전체적인 어떤 그거를 부분 갖고 와서 세상에 내보인 겁니다. 아 근데 일단은 걸리지 않았어요. 검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익명으로 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겁이 아주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 상황이.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과감하게 질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맞짱을 한번 떠보자 이겁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는 나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메르센 신부가 다 수정을 해줍니다. 이거 너무 세다. 근데 거기서 메르센 신부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데카르트에게. 야 이거 책 출판하기 전에 당대에 내놓으라는 그 신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에게 먼저 원고를 한번 회람을 시키자. 그 반응을 한번 보자. 반응을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라든가 반박서를 받고 원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른바 성찰에 대한 반박과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지금 본문보다 몇 배가 두껍죠. 이거를 다 그 네노라는 신학자나 철학자의 그러한 반박과 반박 자기에 대한 답변 이거를 묶어갖고 책을 냅니다. 제가 번역한 이거는 본문뿐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의 이 서문에서 그런 말을 하죠. 데카르트가 내가 이걸 제대로 여기서 말 못한 게 많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그 정확하게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반론과 답변을 꼭 읽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걸 읽기 전에는 내 책을 판단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조심하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당대의 기라성 같은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든 옹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아니면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한테 원고를 뿌립니다. 예, 다 메르세나가 다 뿌림 전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홉스라고 합니다. 홉스, 토마스 홉스. 예, 홉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카르트보다 나이가 많지만 예, 학문의 출발은 철학의 출발은 데카르트보다 한참 느립니다. 또한 홉스는 데카르트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예, 홉스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데카르트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취하죠. 유신론, 유물론 입장을 취합니다. 거기서 이제 홉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상디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러한 한편의 데카르트의 입장과 이 대립되는 이 그룹이 한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의 그 반론자들의 그룹은 신학자들입니다. 그것도 전통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따로 얘기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느님은 존재한다, 고로 우리들은 존재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이런 말들 뿐만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끌어들인 그 신은 바이블의 신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파스칼이 빵사에서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은 아브라함의 신, 야곱의 신, 이삭의 신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자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파스칼은 거기에 반론자의 반박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리니까. 데카르트보다 뒤니까. 당대의 철학자가 아니었죠. 이러한 신학자 그룹, 철학자에서도 데카르트와 입장을 달리하는 그룹들에게 데카르트가 스스로 주저라고 생각했던 성찰의 원고를 뿌리면서 기꺼이 듣고 기꺼이 답변, 반론적 답변을 하면서 이거를 원고화, 출판화시켜 인쇄화시켜서 세상에 뿌립니다. 엄청난 반박이 있죠. 엄청난 반박이 있어,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한 대학에서 데카르트의 이런 책에 들어있는 데카르트의 사상을 강의하지 마라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금서로 돼갖고 안 되죠. 예,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그거를 예상을 했고 예, 자기가 책을 출판을 처음에 세계론이라는 책을 썼지만 출판을 못했다는 걸 예상을 했고 그 울분을 삭혔고 그 다음에 하면 세상 민심을 떠보려고 방법소설하는 책을 톤다운 시켜갖고 냈고 뭐 그런 대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성찰이라는 책을 내면서 승부를 걸었죠. 그러니까 승부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유럽의 그 철학계가 반반으로 나눴죠. 안티 데카르트, 데카르트파, 반 데카르트파, 데카르트파.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데카르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데카르트는 학문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죽었죠.
이제 그것은 이제 데카르트 사후 그 이후에 이제 한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데카르트는 이름이 뭐 독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시 현대로 넘어오면서도 뭐 여러분 아시죠 에드먼드 후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데카르트를 이제 칭송하면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의 철학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그런 반발의 효율이가 있었다라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봉덕동에 사는 김봉수입니다. 근대 철학의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잘 알려진 수학자였거든요. 그의 기하학하고 대수학하고의 관계를 잘 설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데카르트가 수학자로 서의 거의 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아까 강연할 때 못 드렸다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드렸다라는 것이 아까 잠깐 밖에 나가서 생각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해석기하학의 창시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수하고 기하학하고 섞어서 뭐 저는 수학의 역사에서 데카르트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수학과 교수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수학과에서는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수학과가 대부분 현대 수학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마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 봤을 때 방법 소설에서 여러 당대 여러 학문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학문들을 하다못해 시, 뭐 우화 이런 거에 다 평가를 하지 역사, 법학, 의학 각각의 학문들의 장단점을 쫙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학문,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학문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수학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수학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문이 수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좋아했던 까닭은 이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제시하는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그 누구도 그 언제 그 어디서도 의심된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갖고 노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확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확실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난무하는 이 철학의 세계에서도 철학에서도 수학적인 확실성을 왜 가질 수 없을까? 가질 수만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들었던 거고 그거는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수학적인 지식이 확실한 까닭은 그의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철학자들도 철학에서 사용을 한다면 철학에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수학자 사용하는 방법론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주요한 몇 가지의 것들을 철학의 룰로 규칙으로 삼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네 가지 규칙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명증적인 것만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능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참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환원해라. 가장 단순한 것으로 환원해라. 세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도달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라. 네 번째는 열거할 수 있는 것,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잘 순서에 따라서 잘 열거해라. 이런 네 가지 규칙을 철학에서 자기가 적용을 해서 쓸 텐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철학에서도 분명히 수학과 버금되는, 그것에 못지않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받아들였던 수학이죠. 수학을 그렇게 애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학에 대한 이러한 데카르트의 그런 애착, 이것은 뭐 데카르트의 것만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의 그 문 앞에도 그게 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철학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적인 정신, 수학의 정신과 이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수학을 통해서 이런 분석적인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이 역량을 키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철학적인 문제와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철학체계 안에서는 수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학은 이거는 인간 이성의 역량 밖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신앙과 믿음과 계시와 은청의 몫이지 인간의 이성이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학문 철학 밖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철학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방법론을 끌어왔기는 했지만, 그럼 그것을 왜 철학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예,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사물들에 대한 탐구가 아닙니다. 수학이라고 학문.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러저러한 이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관념 속에서 있는 수와 도용이라고 하는 우리 관념 속에서 정신 속에서 행해지는 학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방법론이 좋아서 그 방법론을 이 자연에 대한 탐구에 적용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만, 이런 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앎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철학의 범주 밖에 놨습니다. 네, 그 데카르트가에서 철학에서 수학에 차지하는 위상,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봉수 선생님,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오늘 우리 이현복 선생님 강연 내용 중에 아주 이렇게 콕 저한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그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은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한 확실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만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확실한 지식 혹은 확실한 앎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는 잘 하지 않죠. 의심하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진리다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거나 혹은 회의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그런 권위나 우상들을 의심 혹은 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의 양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또 우리 삶의 공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국 후회하는 삶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라. 철저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데카르트 방식으로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저는 괴테가 왜 데카르트를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그 삶 속에서 다 드러났죠. 얼마나 힘든 생의 그 고통이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들까지 이 모든 것들 다 그런 위험들, 위기들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괴테도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뭐 우리 스님한테 근대적 자아의 탄생 이런 주제를 던져가지고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 잘 안 쓰시는데 예 오늘 근대적 자아의 탄생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이현복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